사람이 산다는 건 다 어느 곳에서 터를 잡고 사는데요. 전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력해 있는 데라 보통 때는 굉장히 평온하지만 강의 흐름처럼 이 인생의 흐름을 잘 느끼는 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머리 위에 눈이 다 내리는 것처럼 노령화가 심각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그리고 마을 주민들께서 사실 때 편리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? 이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마을을 방문하는 거고요. 양평은 여주로 방문을 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네. 이게 트랙터 같은 게 앉는 거야. 여기서 기계가 딱 날이 가면 쫙 울 수 있지. 근데 장애물이 이런 거야. 이런 게 걸리면 어? 날이 날아가겠지. 그러니까 도로를 누가 앞에 가면서 돌이 있나를 봐주면 기계를 쫙 막. 이해하네? 아 좋죠. 굳이 이게 사람이 깎는 게 무리 힘들어. 미리 얻어내고 이만큼만 쫙 바꿔줘도 시큰하고. 아 좋죠. 이게 여주의 기동이 나. 겨울에는 뭐 하냐면 지금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문제가 됐으면 눌러주고 정리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붙이는 거죠. 여기 이렇게 만들어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? 20만, 30만 개 조금 빠져.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. 그럼 두 종류에요. 꽃가루 날리는 애가 있고 안 날리는 애가 있거든요. 봄이 되면, 어? 봄에 돼서 꽃가루 날리는 애가 있죠? 네, 맞아요. 다 떨어져. 그러면 스프레이로 가가지고 빨간 칠해도 해놓고. 아. 그럼 겨울에 다 날리잖아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요령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. 전부 다 컸던 건데, 지금 여기서부터, 9월달부터, 2월달부터 잘로 올라가는 거죠. 예, 저기서 내려오는데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, 여기서 정화가 안 되는.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똥물이 들어 똥물 시간 먹지? 좀 예분이 그런데 이제 지금 꼬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 여기도 다 해달라 했는데 아직 저거만 숨어놨어요. 뭐 수화는 못 시켰어요. 다 해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오전에 이제 이게 아침에 이제 종말 처리장. 네. 종말 처리장 한 번 더 와야 돼. 자동화 시킨 건데. 네. 종말 처리장은 가동을 좀 부탁해요. 종말 처리장 부탁하고 거기 그 노인 시설은 저기 운동 시설. 그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은 지켜보는 거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을 포장실에 대한 얘기 하셨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넓은 습지를 어떻게 할 거냐? 자, 덕분이 화이팅! 화이팅!